멋있어. 거품들이 다 달라. 네, 그럼 다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드시다.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이렇게 입고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좀 신기하고 두근거려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사장님네 제가 알바하는 느낌으로 체험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차에 애칭이 있어요. 저희가 버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저처럼 세차랑 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촬영 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런 거 하고 뭐 밖에 비를 맞는다 그럼 뭐 약품이 지워지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비를 맞는다고 약품이 지워지는 거는 없어요.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비 오는 날도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는 저희가 왁스 코팅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쪽에서 나간다고 해도 흙탕물을 맞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네, 깨끗한 상태로 이제 집에 가실 수는 있으세요. 모르던 거네. 근데 오늘 저희 내부도 하나요? 내부는 네, 좀 지켜주세요. 제가 뒤를 너무 어질러놔가지고 외부만 예쁘게 깨끗하게 오늘 해볼게요. 외부는 이제 네, 처음에 오염 물질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압수로 한번 헹궈내요. 이 부탄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밀게 되면은 스크래치 발생이 많거든요. 외부 이물질들 떨궈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이라고 해서 스노우 폼이라고 해서 진짜 눈같이 하얗게 이제 거품을 뿌려줘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스펀지 같은 걸로 네, 이제 구석구석 다 닦아주는 거예요. 아깝네. 그 PD님 차가 왔으면은 때를 불렸어야 될 텐데 저희가 그걸 준비를 못했네요. 지저분하시다고 저번 방송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지저분해서, 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게 광고가 아니고 그냥 진짜 단순히 체험을 하고 제가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았는지 깨끗했는지 뭐 했는지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체험을 해보고. 네. 고압수부터 쏘는데 이거는 너무 세가지고. 네네. 제가 작업을 할게요. 네네. 우와. 멋있어. 멋있어. 오이, 그 셀프 세차장에 한 번 가본 적 있거든요. 한 번? 근데 거기서 봤던 그 소리와 그 느낌하고는 다르네. 놀랬어. 우와! 네. 이 휠 같은 데도 하고 다 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잡아 당기시면 돼요. 예, 네, 다 하셔도 그냥 문지르면 되나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잡고 네, 빠짐없이 이런 구석들은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빠짐없이 꼼꼼히 해야지 네, 나중에 때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보구나. 이게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 위에 하실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세요? 네, 여기 사다리 있는 거. 여기 디테일링 여기 샵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주 오시나요? 언제마다 한 번씩 이런 걸 하나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번.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 실장님처럼 세차를 안 하시면 아픈 분들. 네. 조그만 먼지 이제 차에 쌓이면은 이제 바로 예약장. 그럼 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사장님. 시트가 밝으면
오염이 가잖아요. 안 밝아도 오염이 가는데? 네. 그것도, 그것도 지워지나요? 여기 오면? 오. 아니, PD님 차 색깔 밝잖아요. 네. 근데 원래 베이지 같은 색인데, 우드톤 나무 색깔로 바꿨어요. 그거는 지워져. 오, 한번 오세요. 네. 오, 저도, 어우, 급격, 오, 그래? 근데 여기. 아, PD님은 왜 제가 자꾸 닦았던 데만 닦고 새로운 데를 안 닦으시는 거예요? 디테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디테일샵이니까 디테일이에요. 여기 이런데. 아니 이렇게 팔이 안 닿는 데는 PD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네. 이렇게 브러쉬로 이제 제거를 해드릴게요. 진짜 디테일이에요. 아, 저도 PD님하고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하면 환자들 천천히 하시면은 네. 이 거품들이 다 날라. 네, 그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힘드시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가 않고 이 버스가 일반적인 차 사이즈보다 큰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이거 린스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거품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아, 이게 거품을 제거해줘요? 물로 다 제거. 밀려서 못하겠어. 근데 아니 사장님이 할 때랑 저는 이거 거품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터치다 보면 너무 머리 터트려서 아니 이게 엄살이 아니고 보셨어요? 이거 찍으셨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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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거? 못 찍었다고요? 이거 진짜 밀려. 이거 뒤로 밀려 이렇게. 네, 하시고 나서 이제 물기 네. 제거. 네.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애기 선녀 선생님 채널 구독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보다 와이프가 먼저 했대요. 아. 네. 근데 오늘 같이 뵀어야 되는데 그쵸? 오라고 하니까 이제. 네. 또 안 오셨고요. 부끄럽다 그러시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많이 찍어요. 수입 쳐드렸어요. 이 물기는 꼼꼼하게 안 닦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물기만. 아, 빨리만 있으면 주시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가 오셨다. 사장님, 애기선녀가 간다를 보고 오셨어요 하면 사장님이 그래도 없던 이벤트도 만들어 주시나요? 뭐, 제가 가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 상태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더 해주시는 걸로 신경을 네, 네 엔진, 알겠습니다. 엔진룸 청소랑 10% 할인? 아 그런 거 좀 그러지 마세요. 내광 아니에요. 원래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좀 더 열심히 또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그 대신 오시는 분들 구독자 구독했는지 유튜브 틀어보라고 하셔야 돼요. 아, 뭐 지금 왜 이렇게 진상이세요 진짜. 물기를 닦아내고 나면은 네.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네네. 그 물기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셀프 세차에도 하고 여기 이런 틈에도 이렇게 네. 그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쳐서 그래요? 네. 그럼 사장님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고 이제 내부에 마무리 못했던 디테일링들을 또 해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닥에 흘렸던 또 청소기 따라 그 이물질들이 또 바닥에 떨어져요. 그걸 이제 청소기 한 번 더 마무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던 짐들을 뺐던 짐들을 다시 다 넣어드린 다음에 그럼 짐도 그냥 넣은 상태에서 오면 사장님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마무리는 왁스 코팅을 왁스 방법은요 이제 한 2c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골고루 분사를 해서
이걸로 닦아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한번 만져볼게요. 만져보세요? 네. 우와! 이거 저쪽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뭐야?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여기는 좀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느껴지세요? 제 힘 주는 게 아닌데 신기하네. 종이컵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놓으면 그냥 미끄러지잖아요. 네. 안 미끄러지죠. 오, 네. 이거 진짜로. 아니, 이 진짜로 차이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로. 사실 겉으로 보면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약을 많이 써야 돼요? 조금만 써도 돼요? 골고루 뿌리시면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시면 여기만 왁스가 남는 거예요. 일단 한 이 정도에서. 아. 아. 골고루. 예.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일단 힘드시고요. 네, 네. 손만 얹어서. 손만 얹어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점점 부드러워져요. 어, 알겠습니다. 엄청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거는 뭘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코팅해주는 느낌을 해서. 신기하네. 저 같은 알바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장님 받아주실 건가요? 굉장하게. 장차가 잘 된다면. 아, 왠지 PD님이 그 차를 가지고 한번 오실 것 같아. 안 그래요? 선생님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저도 한번 올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어, 그럼 왁스가 안 된 곳은요? 저기 반대면이 아직 안 됐거든요? 뭉쳐있어. 물이 뭉쳐있어. 아. 확실하게 튀지 않아. 산에 가나 어딜 가나 저와 함께 해주는 버스라서 처음으로 닦아봤어, 이 차를. 잘 닦았네. 좀 저를 위해서 저희 사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자세한 과정들을 생략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저희 나중에 차 하시면은 네. 세트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맡기실 거예요? 어... 세차를 잘 안 하는데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도움 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산뜻하게 청소를 하고 넘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사장님 차는 깨끗하세요? 왠지 막 세차장 사장님의 차는 반짝반짝 할 것만 같고 막 이렇게 할 것만 같은데 어떠세요? 집에 있는 차는 깨끗합니다. 그거는 이제 와이프가 몰고 다니는데 네. 그 차는 이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제 지금 타는 차는 이제 손님들 차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차다 보니까 좀 막타고 있어요. 우리 모두 결국 세차 가신다. 세차 사장님 너 똑같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